귀곡 1000개. 닭은 인간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이 희소성 있는 고니는 귀하게 여기고 흔한 닭은 천하게 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귀곡 1000개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이다. 귀곡 1000개는 인간 사회도 자주 적용된다. 그집 아이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그 모양이냐? 라는 아버지의 꾸중에 자기 자식 귀한지 모른다는 아이들의 비아냥이나 자기 마누라 귀한지 모른다는 부인의 불평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상관이 이웃 부서의 학벌 좋은 직원을 예뻐하는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보아야 하는 성실한 직원은 이내 서운해질 것이다. 학벌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모두 귀곡 1000개의 사례들이다. 여러분은 여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새해를 통해 본 인생의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더 보고 싶다면, 조 선생을, 벌레를 통해 본 인생의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더 보고 싶다면, 춘 선생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